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주님의 선하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늘 이렇게 은혜로 정말 적셔져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것이 날마다의 행복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복된 시간입니다. 그리고도 제자사역에서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에 관한 이 모든 말씀들을 나누는 것은 사실은 날마다의 삶의 이야기고 어쩌다 한 번씩 어떤 프로그램이나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우리들이 보고 또 날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 눈에는 눈으로 입에는 입으로 이는 이로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은 한간에 퍼져 있는 여러 이런 이 복음의 말씀 가운데 보복법처럼 마치 이스라엘이나 이슬람 그 사람들의 얘기하는 것처럼 눈에는 눈으로 이 법이 보복법이라고 이해되고 있는 그런 그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이해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역시 이어서 마태복음 이제 이 5장,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산상설교의 말씀 가운데 제 일부죠. 일부의 말씀이 여기 5장에 들어있는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야말로 이 계명의 원리를 우리 다시 설교 듣고 다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여기 4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여기 사실 48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어쩌면은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를 이만큼만 우선 오늘 여러분과 같이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것이 왜 하나님의 계명을 얘기하신 그 계명에 대한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직접 이렇게 강화하신 말씀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들을 수 있는데 실제 여기 이 산상설교 가운데 5장에는 이런 이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지? 그러나 나는 내게 이같이 이른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런가 하면 여러분 드시는 것처럼 27절에 간음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지? 그러나 2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돼 있어요. 맹세에 관한 일도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맹세에 관한 일 33절 나오면 34절에 나는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38절에 눈은 눈으로 그러나 39절에 나는 내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가 이렇게 들어왔다. 율법사와 혹은 바리새인들을 통해 들어왔다. 그들이 지금까지 너에게 말했고 너희가 그동안 이해했던 건 이런 내용이었지. 그러나 사실은 내가 너에게 이루고자 했던 말은 이런 이야기였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게 이르노니. 나는 내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여기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마태복음에 주님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22장에 말씀하실 때 우리들은 그런 말씀들을 우리 듣죠. 계명에 대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어떤 계명이 크냐 그랬더니 하나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38절에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는데 또 뭐예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잘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십계명이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의 두 번째 파트는 뭐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산상수훈의 설교에서 주님께서 내 부모까지도 이렇게 다 빠지고 그다음에 6, 7, 8을 지난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헌맹사하지 말라 이거 거짓말 얘기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보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도적질하지 말고 여기 모든 것에 포함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계명으로 얘기했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님이 완벽하게 요약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이 예를 들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이 계명의 놀라운 그 다 이루심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거길 여길 뭐라 했는가. 또 내 이웃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랑하고 내 원수들은 미워하라.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여기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게 이르노니 이웃이 아니라 이번엔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주 직격탄을 주님이 날리셨습니다. 이것은 원수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의 마지막은 어디까지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웃하면 원수는 우리 이웃이 아니죠. 그러나 여기 성경 예수님은 이웃조차도 원수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강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둘째 번 가는 둘째 계명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요,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강령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여기에 포함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모든 주님의, 즉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둘째 계명은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성악하게 설명해 주시는 통체적인, 총체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주님은 그랬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말을 내가 들었지. 근데 여러분, 성경에 여기 하나님의 계명이나 율법에 내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럼 그건 뭘 말했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는 눈으로, 이는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더운 데를 해졌어? 그럼 너도 뜨겁게 해서, 너희가 무슨 뭐 다쳤어? 그럼 너도 다치게 해서, 이렇게 보복하는 것으로 이해된 거죠. 그러니까 그건 바로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내 원수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말의 그 계명에 뭐라는 거예요? 완성이라는 걸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완성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바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읽진 않았습니다만 48절에 바로 내 하나님이 온전하심처럼 내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내가 온전하게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린 좀 돌아봐야 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핍박하는 자로에 기도하라, 이런 말씀 여러분 어떻게 잘 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아멘하고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 실제 우리들에게 들려줄 때 이것이 과연 우리들의 삶의 실천이 되나요? 여기 산상에 모여들었던 유대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원수는 말이죠, 이렇게 뭐 가까운 가서 있었지만, 특별히 그들이 민족적으로 원수하면 로마 사람들이야. 로마 사람들이 자기를 그래 핍박하고 그들을 그래 막 죽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전을 유린하고 했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라고 해서 기도하라. 이게 잘 됐을까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됐을 때요, 갈까요? 아니면 부글부글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회에서 아니면 이 성경 말씀을 집에서 읽으실 때나 언제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막 안에서 부글부글 끓잖아요. 이게 첫 번째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기독교회를 거짓말 장애로 만드는 가장 첫 번째 얘기 가운데 하나가 어디에 들었느냐?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어쨌든 어렵지만 입으로는 아멘합니다. 입으로는 아멘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일이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거짓 맹세를 하지 마라. 너희가 맹세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더니 듣겠습니다 하고 들어야 한다고 안 듣잖아. 이건 거짓말하는 거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이 순종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이 따르지 못할 일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우리가 정말 가장 우리를 거짓말되게 하고 가장 우리를 이렇게
거짓 맹세를 하게 하는 그런 일에 장 본인이 되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 보셔요. 실제 우리 그 이게 더 잘 안 되는 이유는 원수가 멀리 있으면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 안 보면 되니까. 멀리 있어서 내가 손이 안 닿으면 뭐 어쩔 수 없겠죠. 마음으로 품었다고 하지만 그게 뭐 해당 사항이 안 되니까. 원수 사랑하라 해도 실제 보면은 이 안 될 텐데 안 보니까 그런 일이 쉽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기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36절에 내 원수가 어디에 있더라? 내 집안 식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가자면 가까운 곳에 내 원수가 있더라. 다윗이 정말 아유 내가 이 날개가 있어가지고 참 내가 날개가 있어가지고 좀 멀리 날아갈 수 있더라면 내가 좀 멀리 날아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뭐라고 앉아서 내 원수가 누구라 그랬냐? 나를 핍박하고 나를 압제하는 그런 원수가 아니라 내 원수가 누군가 하면 나를 그렇게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가까이 있던 사람이에요. 같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즐거워하던 그들이 바로 나를 그렇게 원수처럼 대하고 나에게 원수 같은 일을 행할 때 다윗이 오죽하면 내가 날개가 있으면 저 멀리 날아가서 광야 한적한 곳에 거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의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의 대상들이 대개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실제 그래요. 여러분 말이죠. 잠을 못 자게 하고 여러분의 일을 뿌둑뿌둑 갈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의 원수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요즘 뭐 우리는 뭐 좀 재밌게 표현하자면 이 여러분 그 이 노인 노른들이 이렇게 뭐 TV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무슨 뭐 자 뭐 할 때 보면은 내 원수가 뭐의 원수를 이렇게 물어볼 때 사랑하는 사람 남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원수땡 이렇게 말한다 그래. 그것처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그 말하자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원수같이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또 사람 그래요. 실망하고 낭패하게 하는데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나한테 해줄 걸 안 하면 뭐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게 가깝게 믿었던 사람이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나에게 반기를 들면 더 마음이 상처가 되고 더 이렇게 이 마음이 화가 나고 풀리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런 일을 이제 일단 염두에 두면서, 여기 이,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좀 이렇게 잘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이 원수를 사랑하는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추를 어디다 껴야 되느냐?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게도 어디다 껴야 되느냐? 우리는 이렇게 돼요. 원수라고 할 때는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좋아하지 않아도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지 않는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대개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사랑하지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뭐 심지어 음식도 마찬가지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사랑한다 그러지 아이 나 그 음식 나 사랑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좋아하지 않는 음식 사랑한다 할 수 있나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우리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말과 이 말을 연결 지으면 풀려나갈 수 있는, 풀려 나갈 수 있는 이 말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사랑한다는 것과 좋아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달라요. 사랑한다는 것과 좋아한다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과 이렇게 일치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사랑하니까 반드시 사랑하려면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굉장히 이렇게 love 혹은 like 이런 표현을 할 때 사랑과 좋아하는 것의 내용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누가 중심이냐? 내가 중심이에요. 그 선택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으니까? 내 판단의 기준에 따라 달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내 입맛에는 이 다른 거를 좋아해. 그럼 나는 달짝지근한 건 좋아해. 그러나 쓴 건 안 좋아해. 그건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야.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조건이 말 그대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선호하고 내가 그것을 이렇게 더 그하게 생각하고 가깝게 생각하는 조건이 있어. 나는 다른 것을 좋아하는데 다른 음식은 그러나 좋아하니까 사랑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뭐 여러 좋아하는 사람 유형이 있잖아요. 근데 난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좋아해. 그런데 아 이렇지 않은 사람 성격이 따뜻해야 되고 뭐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아이, 나는 말이죠. 좋아하는데 나는 좋아하지 않는 것도 누구예요? 나는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 다 뭐가 있어?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잖아요. 누가 중심에 그 선택을 하는데 내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좋아하는 거는 뭐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무조건 좋아하진 않아. 운동도 무슨 뭐 취미도 자기가 그냥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도 말할 것도 없이 사람을 좋아한다고 할 때는 틀림없이 그냥 좋아하지 않아. 아무나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원수 좋아할 수 있어요? 내 아들을 죽게 하고 내 부모를 죽게 한 원수를 좋아할 수 있어요? 절대 좋아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분명히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의 기준, 조건이 있고 내가 그것들을 좋아하든지 말든지 선택하는 뭐가 있다? 기준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좀 다릅니다. 사랑은 그 중심성, 그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부도수표처럼 단발되는 걸 보지만 실제 이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하나님은 누구 무엇이라? 사랑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라. 예, 하나님은 사랑이라. 즉, 이 사랑이라고 하는 용어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적으로 누구와 관련이 있는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이란 속성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우리에게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심성 속에도 사랑이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은 그 기준되는 중심이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선택할 때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기준점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나는 조건이 있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조건이 없어.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그런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고 그걸 그렇게 영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가 있다 없다? 조건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좀 달라진 거예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조건에 맞으면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이 내 조건에 맞지 않으면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싫어할 수 있어요. 아니면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하기 때문에 거긴 무조건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란 말씀을 쓰실 때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로구나.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우리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네?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라 하시거든요. 아니야, 나는 절대 사랑할 수 없어. 내가 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여러분, 나는 원수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내가 기준이 되니까 사랑을 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면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이게 마음에 부담이 되고 힘이 드는 거죠. 오늘 전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거운 부담을 지워드리려고 그래요. 이 지운다는 말은 raise, 없애드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등짐을 내려드리고 여러분이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니까요. 우리는 제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왜냐? 우리는 사랑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려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사랑한다 그러면 대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남녀가 그냥 모든 것을 다 주고 아낌없이 뭐 주고 베풀고 여러 좋은 미사력을 다 붙여서 사랑의 속성. 사랑은 전부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한다 근데 그건 뭐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이유는 사랑의 의미, 즉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사랑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죠. 어떻게 좋아하지 않는 것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한번 보시죠. 여기 먼저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아드님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아들을 보냈다. 이게 말하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아낌없이 주셨다는 거죠. 조건 없이 주셨다는 거죠. 누구를? 아들을. 그래서 화목제로 했으니까 그를 희생시켰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는 제물로. 그래서 여기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와우, 주님이 아들을 주셔서 사랑하라 그랬으니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시네. 와, 사랑은 너무나 어려워. 야, 이거 사랑은 정말 너무나 어려워.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라 그러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데 요한일서 같은 일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마음의 미움을 가져도 그건 살인이라 그랬어요. 원수를 우리가 미워하는 것도 뭐예요? 그건 원수를 뭐 한 거예요? 사랑한 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야, 이게 사랑이 어려워요? 쉬워요. 원수 사랑이 말이죠. 내가 좋아하는 걸 사랑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원수 사랑은 내가 싫어하는 거고 내가 미워하는 건데 그걸 할 수가 없는데 너무 어려운 거지. 그렇잖아요? 살인은 마음의 미움을 가진 것도 살인이다 했는데 그걸 원수에 대해 미워했는데 난 뭐 한 거예요? 살인했다고 하잖아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사랑에 대한 정의의 문제를 우리가 잘못된 관념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사랑한다 그러면 뭘 되냐면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이해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아. 내 모든 것을 다 하고 내 목숨도 줄 수 있어. 오, 목숨도 준다면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그 펜실바니아 유세에서 저격수의 총에 이렇게 맞았습니다. 귀를 스쳐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침묵하다가 RNC, 그야말로 공화당 대선 후보가 이제 되는 전당대회, 큰 전당대회가 일어날 때 처음으로 자기가 총격 맞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느냐면 자기가 총에 맞았을 때 또 다른 사람들 총에 맞은 한 소방관 얘기를 했어요. 그 소방관이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을 덮어가지고 소방관이 대신 총에 맞아 죽고 가족들을 살립니다. 근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친구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아니에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리면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지 저 현장에서 저렇게 이야기하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뉴스를 들으면서 여기에 이런 거죠. 우리 주님이 자기를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드치는 것이 사랑이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기가 쉽지 않죠. 정말 그렇게 사랑하기 쉽지 않죠. 죄인을 위해 죽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더러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이죠. 여기 뭐라고 이 주님은 이 베드로전서를 말해서 통해서 얘기했는가 하면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하라. 근데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 본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이거 어렵네. 이게 도대체 사랑이 뭘까? 예.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가 통용되고 있는 사랑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내려야 합니다. 이 사랑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는 원수들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할 수 있고 아멘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왜? 내가 실행할 수 없으면 아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드리면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원수, 여기 10절로 11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뭐하라? 먹여라. 그 원수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어라. 이렇게 하면서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 왜?
머리를 그걸 얹으면 뜨겁잖아요. 그냥 뜨거운 건 언제예요? 이 숯불을 얹는다는 말은 부끄럽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우리가 뭔가 좀 내 거짓이 드러나거나 내 잘못이 드러나거나 내가 이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그런데 거기 로마서 12장 11절에는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12장 아 20절, 20절에는 먹여라 주어라 하신 다음에 21절 로마서 12장 21절에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선으로 악을 어떻게 해라?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자,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이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일인데.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모든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이런 일이 도무지 일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런 말 들을 때 아, 이 원수 사랑은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이라고 이런 말씀들, 야 사랑은 이런 것이든 그게 사랑이지만 그것이 사랑에 대한 정의 가운데 사랑에 대한 정의 가운데 보편적 정의 가운데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또 뭐 악으로 선을 뭐 아, 원수죠. 그러니까 원수에게도 선을 베풀어 가지고 그 내 원수가 주리걸랑 매겨서 말이지 그 머리에 수술 얹는 것처럼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런 표현들을 하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그게 어렵다 이거죠. 왜? 이게 사랑의 정의가 너무 높게 평가되어 있어. 사랑의 정의가 높게 평가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좀 이상한 말씀 같죠? 그러나 높게 평가되어 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의 정의가 딱 거기에만 예속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랑. 하나님께서도 야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야. 그러니까 내 원수에게 이렇게라고 말씀하시면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사랑은 그것만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또 뭐가 있느냐? 우리는 사랑의 정의 가운데 또 다른 정의를 하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10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와 주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할 수 있다. 주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할 수 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해석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포함되는 글이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죠. 여기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이 뭔지 알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이 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사랑이란 무슨 뭐 내 모든 것을 다 받들어서 이렇게 주어야 되지 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뭐라고 하셨느냐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하는 순간에 제 다리가 후두두둑했습니다. 아, 이 원수 사랑이 될 수 있겠다. 이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원수가 먼 데 있지 않고 대개는 가까운 곳에 있더라. 뭐 이렇잖아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는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워. 또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멀다면 멀죠. 또 그러면서 또 그들이 나누는 그런 정서적으로는 또 가까운 원수 같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방으로서 변방에서 제자들의 삶 속에서 원수는 가까운 내 가족 속에 있다 할 만큼 우리에게 아주 가깝다. 그런데 사랑의 정의가 허물을 덮는다, 뭐 내 몸을 준다, 뭐 아낌없이 불사질른다 이런 정의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의 많은 정의 속에는 무엇도 있어요? 그런 높은 표준, 높은 정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정의도 있더라고요. 사랑은 내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할렐루야. 이야.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제가 다리가 다 후들후들했어요. 원수 사랑이 될 수 있겠다. 왜요? 최소한 내가 뭘 행치 않으면 되니까? 악을 행치 않으면 되니까. 아, 그런데 자세히 말씀을 보니까 내 이 원수를 좋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 원수를 좋아하라고 하지 않고 내 원수를 뭐라라? 사랑하자. 이게 더, 와, 이 놀라운 일이다.
원수는 나는 좋아할 수 없어요. 원수는 뭐예요? 난 좋아할 수는 없어요, 최소한. 싫어할 수도 있어요.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미워하는 것은 이미 우리 살인치 말라는 계명에서 배웠으니까 누구에게든지 미워해서는 안 되지만 좋아하지 않을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좋아하지 않는다면 싫어할 수는 있다는 거죠. 난 저거 내 마음에 안 들어. 아, 난 이런 것 내 마음에 안 들어. 난 내 적성이 아니야. 난 이런 거기 싫어. 어떤 이는 달리기를 좋아하는데 난 달리기는 싫어. 그렇지만 나는 앉아서 독서를 좋아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좋아하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내가 좋아할 수 있어요? 내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최소한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겠다 이거죠. 내가 그 원수에 대하여 내가 악을 행하고 나쁜 짓은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아유 그냥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마음으로 서로 내가 싫어하면 원수 같은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프고 시기나 또 그런데 그러다가 그 사람이 무슨 뭐 사고 났대 그러면 속으로 쾌재를 부르지 않아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싫어하는 누가 말이죠 뭐가 잘못되면 정근이 좋아해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원수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은근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최소한 내가 그 원수에게 악은 행치 말라. 여러분 가능합니까?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왜?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도 뭐니까? 사랑이니까. 사랑의 정의는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범위는 무한대 우주와 같이 넓은 것이고 그 사랑의 정의 속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높고 높은 것도 있지만 그 사랑의 정의 속에는 더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도 사랑이라는 정의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내 원수를 사랑하시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아 이것이로구나 가능하다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서 주님은 아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거기 가운데 원수에게조차도 악을 행치 않는 일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기 이 5장에 마태복음 5장에 주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45절에 이렇게 한즉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들이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에게나 악한 이에게나 선한 이에게나 비춰주시고 하나님은 그 비를 의로인 자에게나 불의한 자에게도 똑같이 주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택적으로 나는 너는 악인이니까 너는 햇빛도 안 주시고 너는 의로운 이 사람이 아니고 불의한 자니까 비도 안 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악인이고 예, 불의한 자이지만 하나님은 해를 주시고 비를 주셔서 같이 대답해 주신다. 내 이웃에게 뭘 행치 않으신다? 악을 행치 않으신다. 그 악 속에는 꼭 무슨 해코지만이 아니에요. 차별하고 구별하는 것도 악입니다. 내 이웃에게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얼마든지 영접할 수 있잖아요. 자, 오늘 저는 여기 이 하나님께서 이런 이 말씀을 주셔서 야,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도 사랑이구나. 그러면 나도 원수에게도 내가 최소한 원수를 미워하거나 말이지 원수를 내가 좋아하거나 말이지 미워하지 안을 그거는 내가 자신이 없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할 수는 있다. 최소한 내가 그 원수를 향하여 악을 행치 않을 수 있다. 여러분이 누구 싫어한다고 그 싫어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이 해코지합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막 뭔가 이렇게 오해를 가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냉장고에 어머니가 먹을 걸 놔뒀는데 형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고 동생은 다른 과일을 좋아해요. 그러면 문을 열었더니 아이스크림이 있어. 동생은 아이스크림을 싫어한다고 아이스크림 내버릴 수 있어요? 형이 만약에 열었어. 아니 거기 나는 아이스크림 좋아하는데 그 과일들은 난 과일은 싫어해. 과일을 내버려요? 아니잖아요. 악을 행치 않는 것도 뭐예요? 사랑이에요. 형과 동생이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아이스크림도 있고 과일도 있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서로에게 뭘 행치 않아? 악을 행치 않아. 와우! 지난 시간 말씀드렸네요. 하늘엔 뭐가 없어요? 해함이 없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를 하는 이것은 보복하는 이런 보복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내가 뭐 하지 않으면 되니까? 악을 행치 않으면 되니까. 이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완벽하구나. 이 사도 바울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의 이해는 정말 너무나 놀랍구나. 우주적이다.
예, 우주적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로마서 5장 8절 그래. 의인을 위하여 죽는 이가 있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는 이가 혹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 죄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야 아들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어마어마한 사랑 이야기잖아요. 그 사랑만 사랑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보여준 그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실천할 사랑에 대한 바울의 깨달음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도 사랑이라고 하시네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말씀의 영접에 대한 야 해방감을 얻었어요. 야, 이 사도 바울의 이 깨달음이 우리들에게 정말 정말 너무나 놀랐구나. 그러고 나서 여기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 야, 이런 사랑을 우리들에게 실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네요. 출애굽기 23장에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어때요? 우리가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안 좋아하는 사람. 원수야. 근데 그 아버지의 원수가 지금 그 소가 있는데 소가 딱 보니까 아, 그 우리를 나와서 길을 잃고 저 방황해서 방황하고 있네. 은근히 속으로 고소롭다. 잘 됐다. 저 원수. 저 원수는 원수 그 사람이라고 하죠. 그놈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놈의 것 잘 됐다. 이럴 거 아니에요. 원수니까. 그리고 또 이게 뭐라 했는가? 내가 만일 너의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삶과 버려지지 마. 그를 도와 짐을 부리라. 안 좋아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뭐 우리 마차하다 뭘 싣고 하다 그게 막에 바퀴가 빠져갖고 짐이 부려졌다. 잘 됐다. 잘 고생해. 이러잖아요. 어떡하나 보자. 고소롭잖아요. 이게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다. 그가 내가 원수라도 그 소를 돌려주고 내가 그 무거운 것들을 갈 때 그렇게 하는 것도 같이 도와주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은 이걸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거다. 비록 그가 원수일지라도. 그가 원수일지라도. 여러분 그건 한번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야 내가 원수를 위해서 뭔가 나를 몸살을 불사르게 줄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의도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그를 향해서 뭔가 나쁜 짓은 안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보복하지 말라는 말씀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오는 것이죠. 아 이렇게 되면은 이게 참 원수를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최소한 내 너를 핍박하는 자로 해 기도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로마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뭐 할 수 있더라? 기도할 수 있다. 어려운 얘기지만 그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의 사랑의 의미를 이해하면 좋아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다. 좋아하지 않아도 사랑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 그 이유는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로마인이 우리를 그렇게 압제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로마인에 대하여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거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악을 행치 않는 것. 오늘 우리의 삶의 변방에서도 얼마든지 일은 가능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에게 좀 핍박하는 사람에게 조금만 더 가면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실천을 할 때 이런 실천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저희가 태릉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저희가 있던 곳이 재개발이 돼가지고 임시 재개발이 완성돼서 우리가 다시 들어갈 동안에 이제 도심 가운데로 나와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릉의 사거리에 이렇게 이 집이 있었는데 그 태릉 사거리에 5층이 있었는데 그 이렇게 이 집에 우리들이 그 층을 교회로 임대를 해서 쓰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임대를 해가지고 쓰는데 그 우리 교회가 들어있던 것은 4층이었는데 3층과 2층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술집과 당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술집도 있고 당구장도 있으니까 그냥 올라내리라 같은 계단 올라내리는 이러면서 굉장히 조용하지 않고 시끄럽기도 하고 막 때로는 예배드린다 밑에서 막 엄청난 음악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난리 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 기독교의 이 그야말로 자존심으로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저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예배를 망치는 저들을 말이죠. 원수같이 여기면서 어떻게 기도하면. 이 말씀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살아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 하는 길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뭐라고 기도할까요? 저 말이지, 저 술집 저거 말이죠. 당구장 저거 망해서 나가라.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내 원수라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직접 우리를 향해서 어떤 걸 해를 가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지만은 핍박을 하지 않지만, 이렇게 이 소란하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은 분위기를 망가지가는 것은 또 다다다른 형편의 핍박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말씀의 실천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럼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망해서 나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저 기도 내용은 부자 돼서 더 큰 곳으로 더 잘 돼서 나가도록 해달라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하튼 저희들의 그 기도가 어떤 형편으로 응답을 받았는가?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아무런 방해나 장애를 입지 않는 그런 일들을 그때 저희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에 대해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그것도 삶 속에서 실천할 수가 있게 되더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이같이 한즉 너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되겠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들로 사는 길은 무엇인가? 좋아하지 않아도 뭐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이에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대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내 원수를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아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하지 않고 그냥 순종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딸려 해석하면 또 다른 핑곗거리를 삼을 수 있지만, 오 주여, 저희가 듣겠습니다. 아, 이것이로군요. 우리가 원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크고 높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었군요. 주님의 사랑은 우주보다 더 큰 사랑인데, 그 원수의 사랑은 정말 기본적으로 내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 또 사랑이군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늘 미웠고, 그들 생각만 하면 입에 침이 마르고, 그들 생각만 하면 표정이 경직되고, 그들 생각만 나면 내 성질이 막 불뚝뚝하고, 그래서 밤잠을 생각만 하면 잠을 못 자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생각해보니 이제는 가능합니다. 주님은 사랑하라 하셨는데, 아, 이렇게 하면 사랑이 되겠군요. 나는 다시는 그들에게 악을 행치 않겠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 지 않고 뭔가 보복하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편할 때 최소한 기본적으로 나귀를 잃었걸랑 그걸 찾아서 돌려주고, 짐을 이렇게 내려졌걸랑 그 짐을 다시 도와서 잃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사랑이라면, 주여 제가 그 일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것처럼 악인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그것처럼 제가 주님의 이런 사랑을 이해한다면, 내가 내 앞에 있는 그런 바로 원수일지라도 주님의 그런 사랑으로서 정말 작은 것일지라도 실천하는 원수 사랑을 오늘부터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따님으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원수도 내가 좋아하지 않지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아름다운 자리, 하나님의 아드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